동건이 아니야. 하이 동건. 하이 동건. 오케이. 오케이. 렛츠 비긴 위드 에이. 에이부터 시작할게요. 잘 들려줄 테니까 잘 따라서 해야 돼요. I like summer. Are you done? 끝냈어? 끝냈는데. Okay, number two. My family goes to the beach. B번. My family goes to the beach. Hey, did you write it down? 썼어요? 아까 다 썼는데. Okay, C번. There are many people. 다시 C번.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2번. 네? 아니, 잠깐만요. 오케이, 4번.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오케이. Do you need more time? 시간 더 필요해요? 아니요. 오케이.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Can I move on? 넘어가도 돼요? 네. 오케이, 2번. I swim in the sea. 그거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4번,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오케이. 2번은 필요 없어? 네. 그러면 채점해 보세요. 네. 2번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A는 I like summer. 따로따로 채점해. 한 번에 채점하지 말고 B번은 요거. 채점. 룰 채점해 주세요. 현준이 채점 다 했어? 채점은 항상 볼펜으로 해 주세요. 얼른 하세요. Hurry up, hurry up. 다 마치겠어요.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채점. 스펠링 체크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I like to swim in summer. One more time. I like to swim in summer. Summer. 그 다음에 next sentence. The water is nice and warm. Try again. The water is nice and warm. 저요? 네. 그 다음에 next. I fly my kite in summer. I fly my kite in summer. The last one, 마지막 거. There are many things to do in summer. There are many things to do in summer. Okay. Okay. Check the answers. 정답 확인. 정답 확인. 체크하세요. 드로잉? 드로잉은 그림 그리는 거. 아니, 저거. During? 뭐뭐 하는 기간 동안에 라는 뜻이야. During. 오케이. 불러줘야 돼. 한글로 불러주는 거죠, 이제는? 네. 이거 맞지 않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전함대야 돼. 그건 잘 쓰는 저희가. 선생님이 그냥 한글로 불러주면 되잖아. 네. 선생님 그냥 한글로 부를 테니까 적으세요.
알면서 그래, 이현준을. 넌센스. It doesn't make any sense. 부를게요.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네.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썼어요? 나의 가족은 해변에 간다. 나의 가족은 해변에 간다. 네, you done? 오케이, okay, moving on.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시,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Next, 나는 바다에서 수영한다. 나는 바다에서 수영한다. Next, 나는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물은 좋고 따뜻하다. 물은 좋고 따뜻하다. 근데 다 기억이 나요. 물은 좋고 따뜻하다. 그 다음에 나는 여름에 나의 연을 날린다. 나는 여름에 나의 연을 날린다. 했어? 이거 아예 H번만 다 했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여름에는 많은 할 것들이 있다. 여름에는 많은 할 것들이 있다. 노 치팅. 여름에는 많은 할 것들이 있다. 오케이, are you done?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통문장 중에 나눠줄 거야. 아니야, 통문장 중에 나눠줄 거야. 이거 보면서 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눈샷 2개 시작할게요. Summer, 이거의 제목은 Summer. 읽어볼게요, 우리. 여름은? Summer, holiday. Holiday는 무슨 뜻이야? Take your time. Holiday는 뜻이 뭐야? 휴가, 가족. 여행을 가다야. 읽어볼게요, 영어로. Go on a trip. 아니야, go to가 아니야. Go on a trip. 시작. Go on a trip. 날다는 fly. 다시, 여름은? 휴가 방학은? 가족? 천천히. 여행을 가다. Go on a trip. 날리다, 날다. Fly. 그 다음에 what's this? Swim, water, beach, family, kite, sea. 근데 선생님이 sea 말고 또 다른 단어 알려줬는데 바다. 무슨 월드? 오? What's water요? 오션 적어보세요. 바다는 오션 월드라고 놀이동산 있죠? 오션 월드, 그지? 어? Salt water가 무슨 말이야? 소금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션, 바다는 씨 말고 오션도 있어요. 그다음에 넥스트. 오케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집중.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like 큰 소리로 speak? 시작. Do you 같이 I say together 시작. Do you like summer? 잘했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여름을 좋아하니? 잘했어. 근데 우리 사계절 다 아는지 영어로 말해볼게요. How do you say? 선생님 질문할 거야. Hey, 현주, how do you say home in English? Spring. Spring? Spring. 현진, 여름은? Summer. 가을은? 겨울은? Winter. Winter, 오케이. Okay. 그러면 계절은 영어로 뭐야? 월. How do you say 계절 in English? 여기다 적어주세요, 책에다가. 계절은 season이라고 그래, season. season, 계절. 그럼 시즌티어는 뭐예요?
계절은 시즌이라고 그래요, 시즌. 근데 우리가 사계절 할때 four seasons에서 spring, summer, fall, winter까지 다 배웠어, 그렇지? Do you like summer? 너는 여름을 좋아하니? I like summer. 나 여름 좋아해. 근데 보세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Summer comes after 시작. Summer comes after spring. What does that mean? 무슨 뜻이에요? 여름은 봄 뒤에 온다, 그죠? 그럼 comes after는 뜻이 뭘까요? 뭐뭐 뒤에 오다란 뜻이지. 뭐뭐 뒤에 오다. Summer comes after spring. 그러면은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집중, 그지? Focus on your book. Summer comes after spring. 여름은 봄 뒤에 와요란 뜻이야. 그러면 이거 말해봐. 겨울은 가을 뒤에 와요. Winter comes after spring. 아니, 근데 몇 번이야? 겨울은 가을 뒤에 와요라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말해? 겨울은 winter comes after Four. 그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next sentence. The sun 읽어볼게요. The sun shines Brightly. brightly in summer. 그죠? In summer에 이렇게. 얘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뭐, 그죠? 이렇게 해놓고. Shine이 뜻이 뭐야? Shine. 빛나다. 얘는 동사예요. 동사는 선생님이 어떤 표시한다고 그랬어? V. 왜냐면 영어로 동사가 verb. V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야? The sun. Brightly는 뜻이 뭐예요? 밝게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요, 여기다 적어놔. 부사예요. 부사. 밝게. 그럼 여기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영어에서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야. 밝은. 은는으로 끝나면 형용사야. 그래서 Bright가 형용사고요. 우리가 지금 책에서 배우는 Brightly는 뭐야? 밝게니까 부사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책에서 나오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Bright, brightly. 똑똑하는 영어로 뭐야? 너 되게 똑똑하다. 똑똑한 영어로 뭐였지? 스. 그건 학생이고, 스마트. 스마트가 똑똑한이잖아. 그럼 똑똑한 개는 영어로 뭘까? Excellent, very good. 똑똑하는 스마트. 똑똑하게는 smartly.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야 돼. LI가 붙으면 부사의 확률이 높아, 형용사의 확률이 높아? 부사. 부사. Very good. 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The sun shines brightly in summer.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현준아? 태양은? 네 번째 문장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태양은 여름에 밝게 빛난다. Excellent.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It is, 시작. It is hot in summer. 여기서 it, 밑에도 it. 우리 배웠어요. it이요. 시간이나, 우리 똑똑이들 말해볼게요. 날씨나, 거리나, 요일이나, 색깔의 명암 등을 나타낼 때 이제 무슨 주어? 빈칭 주어. 잘했어요. 다 쓰세요.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몇 시예요? How do you say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What time is it? 라고 할 때, is을 그거라고 해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우, 지니어스. 잘했어요. 그래서 it is hot in summer는 뜻이 뭐야? 여름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안 썼어요. 어? 그러면 여름에는 더워요란 뜻이지? 그죠?
근데 더울 때막 우리 8월 달에 온도가 막 36도, 37도 막 이렇게 하잖아. 그냥 막 우리는 그냥 덥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막 어우 막쪄 죽을 듯이 덥다, 매우 덥다라고 이제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사실은 핫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야. 여기다 적어줄게요. Boiling hot. 매우 더운이란 뜻이야. 그러면 메신저에서 조금 위에 책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Boiling hot. 여러분 집에서 추우면 뭐 틀어요? 추우면은 뭐 틀어 집에? 가스를 바로 틀지 않고 그걸 보일러. 그래, 보일러 영어예요. 보일이 무언가를 끓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보일. 보일링 핫하면은 막 되게 팔팔팔 끓을 정도로 덥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름에 막 8월 달에 36, 37도 올라가면 It's boiling hot 이런 표현도 쓰면 좋아. 그냥 핫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boiling hot. 그다음에 next it rains 읽어볼게요. 시작. It rains a lot in summer. 무슨 뜻이야, 현준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잘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홍수, very good. 홍수는 영어로 flood라고 그래요. 적어주세요. flood, 홍수, flood, 홍수. 위에 써도 돼요. flood. 잘했어요. 오늘 제일 피가 많이 한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윗부분만 하는데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next sentence 읽어볼게요. School holidays 시작. School holidays are in summer. 무슨 뜻이야, 연진아? 여름에? 학교는 여름에 방학이 Excellent. 학교는 여름에 방학을 해요. 뭐 방학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쉬우니까 패스. 그 다음, I don't go to school.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Excellent. Very good. Next. 그 다음에, wow. My family 읽어볼게요. 시작. My family goes on a trip in summer. 중요하죠? 잠시만요. goes on a trip입니다. 여행을 가다 할 때, go to a trip 하면 틀려. go on a trip이야. 이거 중요해요, 별표. go on a trip이야. 이겁니다. My family goes on a trip. 여행을 가다란 뜻이야. 많은 학생들이 go to a trip이라고 하는데 틀려요. go on a trip이야. 우리 가족은 여름에 여행을 가요. 즉, 휴가를 가요.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my family 읽어볼게요. 시작. My family goes to the beach. Beach랑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each and the sea?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Beach랑 바다의 차이점 뭐지, 현준아? Beach에는 오케이, 현준. 언제 손 들었어? 엑셀런트. 비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모래사장이나 아니면 조약돌 같은 거, 그지? 그리고 바다는 씨는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데, 잘했어요. My family goes to the beach. 우리 가족은 해안가를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there라 읽어볼게요.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현준, baby. 데어라가 뜻이 뭐예요, 데어라? 부모들이 있다. 여기서 there은 진짜 주어 아니야. 잘했어요.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누구? Many people.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are가 동사. At the beach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명부. 그지? 그래서 there many people의 진짜 주어, are, 비동사 are가 동사. 잘했어요. 그다음에 next sentence, I run 시작. I run on the beach with my dog. 무슨 뜻이야? 나의 강아지와 함께 해안가를 달려요. 근데 봐봐, 얘도 봐봐.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진짜 주어는 I랑 달리다, run밖에 없어요.
I run. 나는 뛰어요. 이 문장 갖고도 뭐해? 나 지금 뛰어. 달리고 있어. 말 되잖아. 그지? 그래서 I run on the beach with my dog. 잠깐만, 이거 끝이 안 나는데. 아, 우리 연진이 오늘 토끼띠 머리띠 너무 이뻐요. You look so lovely. 누나한테 이쁘다고 얘기해줘, 윤준아. 왜 하지 말고. 야, 당근 캐럿. Can you see the carrot? 캐럿이 포인트야. 그거 같아요. 주토피아. 그지? 주토피아 만화영화. It's my favorite movie.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주토피아 안 봤어? 나무들.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이잖아. 만화 애니메이션 무비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we play 읽어볼게요, 시작. We play together on the beach. 무슨 말이야? 해안가에서 함께 놀아요. 근데 봐봐, 집중. 집중. 여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play는 놀긴 놀, 플레이가 놀다도 있고요. 행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아웃. 얘도 놀다인데, 당연히, 근데 플레이는요, 어린 아이들이 노는 뜻이 더 강해요. 아기들이, 봐봐요. 3, 4살 아기들이 뭐 놀이터나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모래성 짓고, 노는 게 약간 플레이 의미고요. 여러분은 3살, 4살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지? 친구들이랑, 봐봐. 하지만 강의는 수다 떨고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어울리는 뜻이야. 친구들과 좀더 함께 노는 의미는 플레이가 아니라 행아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수다 떨다, 이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we play together on the beach,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바다에서 수영해요. 어떻게 말해? I 너무 쉽잖아, 그지? This is easy. 그 다음에 next sentence, I like to. I like to swim in the summer. 나는 좋아한다. 잘했어요. 근데 이거 to swim 대신에 I like swimming 해도 돼. 적어주세요. I like swimming in summer. 이렇게 해도 맞게 해줘. It makes sense. I like swimming도 되고, I like to swim도 돼. 두개다 돼. 그 다음에 next sentence. I can swim very well. 나는 수영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Next sentence. The water. 시작. Is nice and warm. Keep reading. I fly. Keep. I fly in summer. 그다음에 keep going 계속하세요. There are many things to do in summer. 뭐야? 할 것들이 있다. 봐봐, 집중. 얘가 집중. Many things가 진짜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면 to do는 뜻이 뭘까? 뭔가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집중. 다 했나요? Are you done? 네, 저 옆에 페이지 풀게요. 옆에 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 같이 하자. What is the, 아니, 같이 할 거야. Because this is so easy. What's the main idea? 주제가 뭐예요? 와우. 현준아, summer. The answer is summer. 채점, 채점. Hey, don't shout to 채점. Number two, my family goes on a trip. 근데 잠시만요. 우리 가족은 휴가를 가다 영어로 어떻게 말해? 휴가가 영어로 뭐야?
go on a 적어놔. vacation. 휴가를 가다는 vacation이야. go on a vacation. 적어주세요. 휴가를 가다. 그러면 소풍 가다, 피크닉을 가다는 how do you say 어떻게 말할까? go on a picnic. 절대 go to라고 말하면 안 돼. go on a vacation, go on a trip. 그다음에 next, I can. What's the answer for three? B, swim. 그러면 true or false? 풀었나요? 같이 해야지. 현준아, don't go too far.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4번의 정답은 true야, false야? false. 5번. School holidays are in summer. true. I run on the beach with my dog. true. 채점해주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related words. 연관되어 있는 거. summer. 여름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 뭐야? What's the answer? hot이랑 rain. How about sea? beach랑 excellent swim. How about the kite? flight랑 string이 뜻이 뭐야? 연은 어디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연? 실. 실, very good. string은 실이란 뜻이야. 뜻 적어주세요. string, 실, 혹은 줄. 아니요. Are Okay? 인생이 엄청 많거든. 아, 가기 싫어. 누나 엄청 싫어. Let's write. 오케이. 지금 그거 쓰고 있어요, 저는. write correctly.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글씨는 어떻게 쓴다? 바르게, 정확하게. write correctly. remember that. 오케이? 아, 저 들고 글씨가 이상한데. 글씨는 여러분들의 얼굴이라고 했어. 글씨를 또박또박 바르게 써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과제하면서 아 이게 무슨 내가 왜 글씨를 이렇게 쓸지 내가 쓴 글씨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 그죠? 네. Are you doing well? 잘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아니에요. 오케이 잘했어. 아직 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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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잠시만요. 어디에 치죠? 여기. 아, 쓰는데? 오케이. 이거? 이거? Summer comes after spring. My family goes to the beach. I can swim very well. 맞았나요? 오케이. Can I turn over? 넘어가도 돼? 오케이. Summer comes after spring.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come after가 뜻이 뭐였어? 뭐뭐 후에 온다. You come after me. 너내 뒤에 와. Monday comes after. Monday는 무슨 요일이야? Monday. Monday가 무슨 요일이에요? Jesus. Monday가 목요일이야? Hey. 월요일. 그지 월요일이잖아. 그럼 월요일은 언제 뒤에 와? 일요일이 영어로 뭐야? Sunday. 일요일은 Sunday. 그지? 아니. Monday comes after Sunday.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Monday comes after Sunday. 오케이? 그다음에 next. There are many people at the beach. 무슨 뜻이지?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있습니다. There라는 무엇무엇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번 풀어봐.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How do you say? 어떻게 말해? There are many animals Many animals야, animals야, animals. 왜? 적어놔요.
복수 중요해? 아니, 복수 아, 잘했어. 복수 비동사야. 그래서 비동사 앞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와야 돼. 이거 적어주세요. 중요해요. 그럼 is는 반대로 단수 비동사지? 잘했어. 단수 비동사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와.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은근히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 항상 double check, please. 그래서 there are animals at the zoo. 근데 나는 정말 근데 선생님이 시간 줬을 때 써야죠. 아니, 그 복수 이제 그거 정글시스키가 느린데요. 그럼 밑에 일단 summary writing 풀어보세요. 필 인더 블랭스. 빈칸 채워주시고요. 선생님이 요거 다 빈칸 채우고 나서 읽게 할 거야. 우리가 배운 표현들이나 문장들을 읽을 줄 알아야지 진짜 공부한 거지. 네. 얼른 해봐요, 현준이. 오케이. 현준이 다 했어? 다 Do you need more time? 월요일날 숙제는 뭐야? 월요일은 리스닝 3과 해오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통문장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법책 가져오시고 알았지? 그리고 현준이 문법책 있으면 꺼내줘 볼래요? 뭐야, 그때 못한 거야? 아니 문법책 선생님이 체크 좀 해보게 문법책 잠깐만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봐 현준 이거 다 했어? Summary writing? 우리 여태까지 다 했는데 왜 몰라요? 답안지가 있었어. 너왜 책에 그러고 왜 찢어졌어? 선생님이 채점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책 찢어지면 어떡해. 나중에 보기 힘들잖아. 오케이, time is up. 시간 다 됐어요. 오케이. Hey, turn over the page. 첫 번째 문장 현준이가 읽고 풀어봐봐. I like you. 오케이. 아니 문장을 끝까지 읽으라고요. I like summer. 그다음에 keep going 계속 읽어. 네, 이거 처음 끝까지 아니 다 아니 내가 끝날 때까지 읽으세요. It raining a lot. raining이야? It 아니지. rains a it rains 시작. It rains a lot and is 여름에는 비, hot. 잘했어. 그 다음에 next sentence, 연진이, school. 어, during school holidays. Well done, you. 그 다음에 현준이. 어디지? 어디예요? 이거는 listening 안 듣고 있었어? My family goes on a swim이야? 여행을 가다가 아까 뭐였어? trip 체크해주세요. 틀렸잖아요. 별표에 나 틀린 거는 My family goes on a trip to the beach. I like to 잘했어요. Well done. I like to swim in the sea. 현준아, 선생님 문법책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숙제, 월요일 숙제 리스닝 3과 공부하기. 영어, 국어, 그 다음에 문법 할 거야 월요일날. 나도 선준이,
잠깐만요. 문법이 정확하게 35쪽까지 다 풀어져 있어야 돼. 35쪽까지 다 풀어져 있는 친구는 숙제가 없고. 근데 이거 잘 다 풀어져 있나요? 근데 이거 안 풀어져 있는데 현준이 22쪽, 23쪽 하다 말았네, 현준이. 한번 해야 될까? 35쪽까지 다 돼 있어야 돼. 선생님이 검사할 거야. 알았어요?